강풍나물. 강풍나물 역시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고요. 소금에 넣어 끓인 물에 줄기가 두꺼우니 3분가량 삶아주세요. 물에 헹궈 물기를 짜내는 것까지 다른 나물과 비슷한데요. 다음은 양념장을 만들 차례. 고추장 한 큰술에. 지금 넣는 건 뭔가요? 이거는 메쉬 엑기스예요. 인공적이지 않고 아주 감칠맛 나면서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메쉬 엑기스를 넣어요. 고추장에 메쉬 진액 한 큰술, 식초 한 큰술을 넣어 방풍나물과 함께 묻혀주면 향이 강한 방풍나물을 고추장이 감싸주어 먹기 좋아집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력 없는 봄철 입맛 돋우는 새콤달콤한 방풍나물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봄나물 삼총사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궁합 맞는 장만 잘 찾아내면 전혀 어렵지 않은 봄나물 무침. 달인의 비법 그대로 담았으니 황금 레시피로 도전해보세요. 봄나물에 도전하는 우리의 봄 청년 광민 PD. 오늘은 도전할 요리 종류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우리 만화책에서 많이 보는 광민 PD의 냉이 된장국 겉보기엔 괜찮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검증의 시간, 성공을 빌어보는데요. 두 요리 모두 맛있게 먹는 시민분들. 아주 맛있네. 냉이를 끓이기도 좋고. 냉이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솔직히 제가 만든 건데. 아, 그래요? 어머, 이제 뭐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총 48명 중 약 62%가 비슷하다 혹은 황금 레시피의 선택으로 성공. 봄이 오는 소리는 식탁에서부터 들린다고 하죠. 오늘 냉이 된장국과 봄나물 무침으로 봄 식탁 차려보는 건 어떠세요? 바삭바삭한 튀김옷 속 부드럽게 씹히는 고기 맛이 일품인 돈가스. 한 끼 식사로는 물론 간식으로도 좋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죠. 요즘 돈가스 가격 보통 7,000원에서 6,000원 정도 한다는데요. 한 덩어리에. 맛과 비주얼은 그대로, 하지만 가격은 보다 저렴하게 먹을 수는 없을까? 돈가스와 생선가스, 제육볶음, 떡볶이, 그리고 스파게티와 샐러드를 모두 무한 리필해 먹어도 5,900원만 내면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반찬도 많은데. 돈가스 고기 원산지는 어디예요? 진짜 궁금하네요. 어떻게 이 많은 메뉴들이 다 무한리필이 돼요? 5,900원에 무한리필되는 돈가스. 그 가격의 비밀을 과격하게 Y에서 취재했습니다. 블로거들 사이에서 괜찮다고 소문난 돈가스 무한리필집. 여전히 5,900원에 장사 중이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는 맛집일까 2시간 동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70여 명의 손님이 다녀간 걸 확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그 KBS 생생정보통팀인데요. 네. 네. 좀 전에 저희 식사하셨잖아요. 네. 여기 좀 어떤가요? 맛있어요. 가격도 싸고. 얼마나 저렴한 거예요? 많이 저렴하죠. 보통 돈가스집 같은 경우에 9천 얼마씩 받는데 여기는 무한 리필인데도 5,9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하죠. 처음 왔는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짜지도 않고 소스가 담백하고 맛있었어요. 지금 사장님 안 계시니까 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 솔직하게요? 맛있어요. 제육볶음이랑 떡볶이랑 뭐 스파게티 종류도 있어가지고 그런 메뉴들도 같이 먹기에 맛있었어요. 같이 무제한으로요? 네, 무제한. 정말 괜찮은지 확인해보기로 한 제작진. 다양한 메뉴들이 셀프바에 마련돼 있었는데요. 맛은 어떨까? 예, 포장 가능할게요. 두 개만 포장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5,900원에 무한리필되는 돈가스를 포장. 요리 연구가와 맛 칼럼니스트에게 의뢰했습니다. 식당에서 먹을 땐 무한리필이지만 포장할 경우 돈가스 두 장과 제육볶음 등 곁들인 메뉴가 적당히 들어있었는데요.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빵가루도 습식빵가루 쓰신 것 같고요. 고기도 냉장육 고기를 쓰셔서 육즙도 그대로 있고 시간이 지난 거에 비해 바삭바삭해요. 그러니까 바로 튀겼을 때는 더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돈가스하고요, 생선가스하고 제육볶음하고 떡볶이. 예.